일단 네이버로 들어오시고, 여기서 네이버 TV라고 안 쳐도 여기 보면 중간에 있으시죠? 여기에서 TV를 꾹 누릅니다. 그럼 이게 네이버 TV로 가는 채널이고요. 얘네가 얼마나 네이버 TV를 못 만들게 할 생각이었는지, 네이버 TV를 개설하는 곳이 어디 있냐면요. 쭉 내리면, 여기 보이시나요? 채널 만들기. 너무 글씨가 커서 안 보이시죠? 네, 채널 만들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로그인 하시고, 그다음에 저는 이미 채널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유튜브 채널을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광고 적용되기 전에는 제가 뭐 유튜브 채널 많이, 그 네이버 TV 채널 많이 만들어줘. 왜냐면 얘네가 채널 많이 만들고 나중에 제한할 거다. 그랬는데 정말 제한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채널 몇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바로 개설이 돼서 넘어가지만 채널 개설까지 승인이 좀 며칠 걸려요. 2, 3일 정도. 그래서 네이버 로그인 하신 다음에 채널 개선 신청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네이버에서 네이버 TV를 검색하시고요. 검색이 됐으면 여기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휴대폰으로 찍고 휴대폰을 유튜브에 업로드했기 때문에 휴대폰에 지금 우리가 네이버 TV 영상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폰은 네이버 TV를 들어오시고 바로 업로드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오른쪽 맨 위에 카메라 표시가 보이시죠? 선택하시고 파일 선택한 다음에 파일에서 올릴 영상 선택. 그다음 영상이 올라가는 동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업로드. 그럼 여기에서 채널 선택하시고 제목 쓰신 다음에 설명 쓰시고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이버 채널이 개설하시고 승인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휴대폰으로 네이버 TV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